네, 하나손해보험 설명 좀 잠깐 듣고 우리 앞으로 더 뜨거워질 테마들 더좀 길게 얘기하죠. 네, 설명 들어보겠습니다. 예, 이제 얼마 전에 한화 이제 생명을 말씀드렸는데 네. 한화 생명 하나 손해보험도 상당히 좀 진짜 안 올라간 주식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우리가 보통 시장에서 액면가를 이제 액면가를 기준으로 많이 얘기하다 보니까 최근에 액면가 개념이 거의 없어진 것 같아요. 과거에는 기본적으로 5천 원이었는데 이게 현재는 그 액면가가 500원인지 100원인지 잘 모를 정도예요. 그냥 주가가 그렇고 실적이 그러면 그러나 보다 했는데 실제 하나생명보험도 이게 액면가가 5천 원이거든요. 근데 액면가 이하예요. 4,500원인데 현재 이 가격대가 맞나 싶을 정도로 참안 올라간 종목이다라는 생각이 한화 그 생명하고 같이 연결해 봤을 때도 네. 하나생명 자체도 액면가가 5,000원인데 그 밑이 네, 지금 3,000대거든요. 예, 근데 3,000대입니다. 네. 실적이 이렇게 안 좋으냐, 뭐 하나생명 같은 건 과거에 뭐 대한생명 인수하면서 아무래도 부실이 상당히 많았죠. 그래서 그게 벌써 10수년을 끌어오다가 이제 최근 들어서 조금 좀 움직이고 맞아요. 있는데 네. 그거와 같은 개념으로 하나손해보험도 보면은 현재 그 액면가 대비해서는 상당히 낮고 금리 수혜에다가 외국인 기관이 최근에 매수를 좀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것도 좀 특징적으로 봐야 될 거고 아무래도 실적을 봐야 될것 같아요. 실적도 나쁘지 실적이 않은데요. 나쁘지 않습니다. 작년에 실적이 흑자 전환했어요. 700억이 조금 넘는 수준에서 영업이익을 냈는데 그 이전에 19년도에 적자로 전환했는데 947억이었거든요. 근데 작년에 700억 흑자를 낸 다음에 올해 1분기 흑자가 694억이에요. 그러니까 올해 1분기에 작년 온기 수준을 거의 커버를 한 상태예요. 2분기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올해 온기로 본다면은 애널리스트 분석상은 한 1,700억 정도 나오는 걸로 좀 얘기가 돼요. 그렇다면 작년 영업이익의 한 2.5배 수준이거든요. 근데 주가는 현재 액면가 밑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면은 현재 금리 인상과 여러 연계된 상황에서 봐서는 상당히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아무래도 이거를 하나 손해보면 딱 떨어뜨려서 보기에는 뭘까 좀 비교를 해본다면은 생명 보손해보험사가 그 상당히 그 레인지가 커요. 그러니까 큰 회사가 있고 아주 조그만 회사가 그렇죠. 있는데 아무래도 비슷하게 그 롯데손해보험을 좀 롯데손해보험. 예를 들면 네. 비슷하거든요. 롯데손해보험은 액면가가 이게 1,000원짜리인데 지금 1,800원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. 네. 근데 이게 시총이 5,700억이고 하나손해보험 시총이 5,200억이에요. 네. 근데 롯데손해보험의 작년 영업이익이 올해 영업이익 한 1,000억 정도 이상하거든요. 네.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하나손해보험은 영업이익 한 1,700억 정도로 잡고 있으니까 조금 더 많단 말이에요. 근데 시총은 롯데가 5,700억에 500억이 적은 정도의 수준 현 상황이에요. 그렇다면 아무래도 네.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보험사 중에서는 하나손해보험이 조금 더 있지 않나, 메리트를 좀더줄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좀 관심 있게 볼것 네, 같, 봐야 요즘 되겠다 보는 거는 생각이 들고. 마무리하죠, 뭐. 예. 네.